오늘 뉴컴 쇼케이스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4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영광 very much고요. 여러분 어떻게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밝아 보여서 앞에 공연도 굉장히 끝내주게 즐기셨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랑도 끝내주게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오늘 조금 얘기를 해야 돼서 잠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 are YDBB. Thank you guys for visiting today's showcase. We are happy to show our songs and enjoy to the last stage. Thank you. 그리고 저희 멤버 소개 지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다빈 밴드 처음 봤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머! 진짜 많은데? 뭔가예요. 우리도 이제 친구예요. 오늘 만났으니까. 멤버 소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이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쿨톤이신가 봐요. 오늘 의상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데 웜톤 같은데 지금.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쪽도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베이스 조영윤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유다빈 양이 제 이름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네, 안들. 네, 안녕하십니까. 귀되게 평안을 빕니다. 네. 베이스 치는 조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멘트를 내가 뺏어버리면 내가 내 소개를 할 수 있구나. 피아노 치는 유명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건 아까 소개드렸지만 한 번 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다빈 밴드에서 드럼 치고 왜 리더인지 모르겠는데 리더인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보컬 유다빈입니다. 다음 곡은 소개를 좀 드려야 돼서요. 저희 미발매 곡을 연주할 예정이라서. 또 물 필요하신 분? 물? 물?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다음 곡 소개는 기타 이준영이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10월에 앨범이 나오는데요. 네,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오늘 저희가 또 파란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제목은 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파란 불꽃이 더 높은 온도인 거 아시나요? 우리 한번 파랗게 붙여볼까요? 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파랗게 붙였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60-2024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유다인 밴드 함께하고 있고요. 들려드린 곡 불이었습니다. 발말만한가요? 네! 와 맞춥니다! 잠깐만 근데 우리 두 곡 하면 끝이에요 지금. 아 시간 진짜 빠르다. 곡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 유다인 밴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연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쉬워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한테 오히려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보러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우리 뮤쿤2024는 아티스트들이랑 이 대중음악 산업의 어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여기서 단순히 비슷한 곳에서 계속 음악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결의 중심이 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서 즐거운 음악들과 함께 연결 되시면서 저희도 좋은 기회와 함께 연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잠시 드릴게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두 곡, 네, 레처 그리고 오늘이야입니다. 어디서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반가운 노래라면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시면 또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즐거운 공연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소리여
옆에 어쩌면 이렇게 파크게 라라라 돌아봐 이 순간의 선물은 나의 눈빛이